자, 컴퓨터 초보를 위한 실시간 상담부터 세팅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꺼누컴입니다. 꺼누컴 KCM 레종 최 3주차. 알반맨 선수의 현재까지 누적 성적은 이번 시즌 말이죠. 1승 1패. 네. 그리고 또봉순은 0승 2패. 또봉순도 킬이 필요합니다. 왜냐? 만약에 누군가가 뜬금없이 들어와가지고 0승 1패만 해도 승률 면에서 그 선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포스트 시즌 못 갈 수 있어요. 지금 또봉순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3위? 그러니까 공동 2위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순위로 그렇죠. 보면 지금 4위권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또 이혜원 감독이 오늘 또봉순 선수를 선봉으로 꺼내든 이유는 여기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네. 선수 카드를 일찍 꺼내서 또봉순 선수로 하여금 또 우승을 쌓게 해주려는 그렇죠. 네, 계획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감독 같은 경우들이 선호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선수를 데리고 가고 싶어도 네. 만약에 와, 딱 5대5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요 데이터 때문에 그 꺼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응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혜훈 감독은 아, 종합해보니 그러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져가야 되고 네. 아마 알반맨 정도면 또봉순이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그렇죠. 것 같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혜훈 선수 정도면은 포스가 지명권으로 저그를 뽑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예측했는지 뭐 그거는 제가 이혜훈 네. 선수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말이죠. 아 그리고 참고삼아 이제 지금 초반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 맵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51대 49라면 51의 의견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게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맵을 다변화하고 싶은데 그래서 레종체가 시즌이 거듭되면서 선수들의 경험이 좀 쌓이면 저도 분명히 일반 종체 남종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반 종체처럼 맵을 다양화해서 전략도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견제. 굉장히 알바맨. 알바맨. 시작됐어요. 알바미의 견제. 네, 그러면서 알바맨 선수는 어쨌든 앞마당 넥서스 소환에 그러니까. 성공을 했고요. 약간 삐딱해 보이죠? 이거 또봉순 선수 시작부터 조금. 야, 체력 일 남았네. 네, 말립니다. 네. 거기다 지금 또봉순 선수 드론이 나왔는데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파업 중이에요. 약간 심기가 좀 많이 불편해 보여요. 이건 사실상 초반부터 약간 그 타짜에 나오는 빈정상한 네. 약간 화가 나고 짜증나는 그렇죠. 분위기죠. 충분히 네. 지금 또봉순 선수 입장에서는 뭐 바로 그냥 12시 쪽으로 드론을 빼주면서 앞마당보다 12시를 먼저 가져가는 판단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부러 드론 2기까지 내보냈단 말이에요. 야, 또봉순 선수 80, 60, 40 절대 빼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또봉순 선수가 뭔가 꼬였네요. 꼬이고 있는 거 확실합니다. 엉켰다? 네, 그렇죠. 이거 지금 프로브 한기 때문에 초반에 알바메 예. 선수는 굉장히 많은 이득 보고 좌회전, 있습니다. 우회전 뭐. 그러니까 네. 아 이러니 이혜훈 감 저기 그 김재훈 감독은 자가 어디 다녀와도 되겠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지금 커트 됐어요. 프로브 컷. 네. 일단은 아직까지 추가적인 태클라든지 이런 상황을 온전히 다 본 상태로 컷을 당한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또봉순 선수 여기서 과연 어떤 태클을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이 세 명의 선수 알반맨 네. 뭐 오해 등등 선수가 활약을 하면은 김재훈 감독은 누적 수당이 145까지 뛰겠네요. 그렇죠. 145. 그래서 코테크 추가적인 프로브 그리고 하는데요. 또, 프로브 추가 프로브는 입구를 뭐 저글링으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정찰은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한번 톡 나만 또 살아가면 기분이 아프겠죠. 네. 그 또 돈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만약에 4주차까지 토스가 우승한다 그러면 토스가 지금까지 종체 4주 진행되면서 가져갈 상금이 이제 25씩 따지면은 네. 100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용돈으로 100이면은 한 달에 괜찮죠.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니, 그럼요. 좀 많은 게 걸려 있어요. 네. 토스는 지금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3주차를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순조롭게 네. 스타게이트, 뭐 아도
공이로, 공바로 뭐 이런 거잖아요. 호공발로 무난한 출발을 앨범에서는 선택을 예. 했고 어쨌든 지금 또봉균 선수의 앞마당 쪽에서 저글링 내기 이후에 추가적인 서치에 약간은 지금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마당 예. 쪽에 캐논까지 하나 더 안전하게 좀 건설을 해주는 모습인데 육저글링 발업된 것까지는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프로브는 또 끊깁니다. 네, 그러면서 스파이어 테크를 밟았고 네, 일단 앞마당 깼어. 한번 지금 저글링을 10기까지 찍어줬고 아래쪽은 비었거든요. 추가 질럿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지금 네. 2캐논 정도 하나는 워프되고요. 2캐논 정도면은 해볼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또 봉순 선수는 이거 무리하고 들어갔다가는 되려 역으로 지금 알반맨 선수의 낚아먹기 당하는 정말 네.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무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은 아니고요. 왜냐면 예. 초반에 지금 앞마당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알반맨 선수의 빌드에 굉장히 말렸기 때문에 지금은 네. 알반맨 선수는 약간 안전하게 가면서 뭐 테크 빠른 거 이용해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이고 이제 막혔네요. 네, 또봉수 선수는 지금 현재 크기를 무리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퍼세가 나오자마자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스파이어 완성됐고 아직까지 원캐스 상태를 네. 유지하고 있는 또봉순 선수 일단은 5회 처리까지 해처리 쭉 예. 늘려주면서 운영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고 있는 또봉순 선수의 모습인데 이번에 선수 버세어로 스쿼지 나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일단 보통 이제 뭐 본진 안쪽 들어가서 한번 상황을 뭐 보통 버세어 나오면 많이 먼저 들여다보기는 합니다. 자, 일단 뮤탈리스크 등장. 뮤탈리스크 나왔고요. 스쿼지가 아니고 뮤탈리스크. 네, 하지만 일단은 소봉순 선수가 앞마당 예. 가스를 채취를 했던 게 아니고 일단 본진 원가스로 뮤탈을 찍었기 때문에 최대 나올 수 있는 뮤탈리스크가 5마리 정도. 좋네요. 네, 거든요. 네. 일단 꼬리를 잡고 따라와 보지만 커세어를 추가적으로 한 개 정도만 더 찍어줬다. 이부도 오버로 잡았고요. 예. 투커세어의 뭐 본진 쪽 앞마당 쪽 캐논 하나씩만 건설을 잘해 놓는다면 뭐 오뮤탈 정도에 대한 압박은 충분히 알바맨 선수도 예. 방어 가능하죠. 일단 다크 템플러를 하나 뽑아놨던 알바맨 선수입니다. 네. 그게 6시를 경유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돌아가는 네. 모습. 그리고 3커세어. 3커세어도 지금 잘 모아줬고요. 예.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뮤탈을 뽑아서 이득을 6컷. 아예 못 보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옆구리. 그려 지금 뮤탈리스크가 네.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림. 옆구리가 뜨끈뜨끈하네요. 네. 자, 그럼 커세어 꾸준하게 생산. 포즈 저기 그 코어는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투포즈 상태. 업그레이드 아예 그냥 공격 끝났어요. 찍어주겠다는 네. 2일업까지도 충분히 좀 찍어주겠다는 얘긴데 12시 쪽 노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성큰 하나와 오버로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알반맨 선수 아주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그렇죠. 지금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림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부슉 12쇼 살짝 들어갔다가 뭐 성큰이 있다면 굳이 무리하기보다는 뭐 다크 다시 들어갑니다. 12시 이게 센터 쪽으로 다크를 빼려고 빼다가 아마 11시 쪽으로 다시 한번 화면을 찍으면서 12시를 네. 경유해서 다크가 빠져나가다가 좀 잡힐 뻔한 것 같아요. 체력이 좀 빠져있는 다크들로 네. 아직까지는 뭐 전면전은 벌어지지 않고 하이템블로까지 갖추기 시작하고 있는 네. 알바맨 선수 그리고 커세어 단 하나도 잃지 않았고요. 어차피 12시 쪽 멀티에 피해를 못 줄 거라면 11시 앞마당과 11시 쪽에 다크를 배치시키면서 사카스 멀티만 안 주면 예. 무난하게 물량 찍어 나가면서 나는 트리플 먹고 이 그림으로 지금 그림을 알바맨 선수는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바맨 이기겠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섣부른 판단은 네.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바맨 선수 일단 본진 쪽에 게이트도 한 타이밍 예. 쭉 늘려줬고요. 이제 뭔가 폭발을 할 것 같죠? 네. 질럿으로 한번 나가서 뭐 충분히 지금 저그가 많이 조금 배를 불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압박감을 심어주기 위한 예, 전진 갑니다. 한번 살짝 지금 나가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발업이 안 되어 있는 질럿 01업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맞받아치기 위해 스쿼지와 뮤탈리스크 스쿼지. 얼마만큼 요격률이 뒤잡힌 상태 옆구리 혹시 스쿼지 나타납니까? 스쿼지 나타납니까? 뒤에서 스쿼지가 잡고 있었는데 하나 예 빠집니다. 한 기 이상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알반맨 선수가 순간적인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도봉수 선수가 분명히 좀 작정하고 뮤탈리스크로 꼬드겨 나간 거였는데 커세어 그렇죠. 방향 트는 운전성취가 상당했습니다. 뮤탈리스크를 쫓아오게 만들고 뒤에서 스쿼지가 덮치기였는데 네. 잘 뺐고요. 자 그리고 히드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야에 저 드론이 들어오지 않았을 확률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예. 조공수 선수는 다크는 봤으나 알바맨은 못 봤을 가능성도 있고 11시 스타팅 예. 쪽에 사카스 멀티를 하나 더 늘리기 시작했고요. 저기 뭐 잠입해 있다가 네. 나중에 쑥 들어가서 아 스콜즈가 그냥 들어갔으면 그냥 네. 코세 한길 잡았을 텐데 네네. 그러니까 또봉수 선수도 작정했던 게 아니라 약간 빨려 들어간 스컬지 병력이다 보니 예, 예. 급하게 병력을 빼느라 크세어를 잡아내지 못했고요. 자, 그래도 11시에 의도치 않은 아이고 야 컨트롤 네. 잘하네요. 의도치 않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 히드라까지 배치시켜놓습니다. 아 이거 지금 칼리스코와 스컬지의 가스를 좀 많이 소모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봉수 선수가 지금 뭐 히드란 나오겠지만 당장 럴커라든지 추가적인 테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서 예. 이거 지금 12시 쪽도 원성큰 앞마당 쪽도 원성큰 상태로 알반맨 선수 2힐업 타이밍을 한번 지금 7게이트 8게이트거든요 예. 한번 진짜 뽁뽁기로 치고 나왔을 때 또봉수 선수가 과연 얼마나 좀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자, 조합 갖추고 나올 것 네. 같습니다. 이제 곧 뛰쳐나올 예정인 인생과 지금 알바맨. 뭐 로보틱스도 이미 올라가 있고 예. 거기에 드라곤 사업도 찍혔고요. 인구수는 136 대 118. 네, 또 공수 선수는 공일업 상태에서 이제 챔버, 투 챔버까지 돌려줄 준비. 어느 정도 알바맨 선수의 병력 비율이 드라가 높아졌다고 의식을 했기 때문에 약간 예. 저글링 비율을 좀 높여준 모습인데 아, 뒤쪽에 뭐 질러 숫자도 일단 적어 보이진 않습니다. 포지 둘 다 멈춘 걸로 봐서는 업그레이드가 끝이 공이 네, 막거든요. 이제 출발 신호가 잠시 후면 떨어지겠네요. 6시 네. 쪽에 넥서스 소환하면서 움직이겠죠. 일단 러퍼 변태 완성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퀸즈네스트 예. 사실 생각보다는 11시 멀티가 뭔가 너무 스무스하게 좀 또봉수 선수가 가져가는 멀티가 돼버려서 알바맨 선수는 6시 쪽에 어느 정도 공사만 끝이 나고 나면 조금 뭐 질러 병력을 돌리던지 뭔가 해서 약간은 건드려줘야지. 네, 좀 건드려줄 필요가 있지. 예. 왜냐면 해처리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저그는 또 금방 크는 종족이거든요. 그쵸. 자, 근데 지금 그 또봉수 선수도 네. 방어 라인이 상당히 자신의 진영 쪽으로 당겨져 있어요. 네, 11시 수비적으로. 쪽은 정작 지금 드론도 네. 제대로 채워주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 환생님, 양 선수 되게 침착하게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막 대판 싸워도 싸웠을 건데 네, 굉장히 안, 되게 조심스러워. 해처리도 많아요. 네. 네. 경기를 해주고 있어요. 럭크도 많고. 12시도 방어라인. 자, 한번 시동을 걸었습니다, 알바맨. 자, 스탑 끊었어요, 알바맨 선수. 3시 앞쪽 경유에서 1시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2시로 가나요? 일단 1시 쪽은 성큰의 럭커에 저기에 사실 뭐 스포 콜로니까지 추가가 되면 알바맨 선수 입장에서는 옵저버 예.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진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원옵저버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우리가 흔히 말씀드린 것처럼 옵저버 커트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자, 12시와 1시 사이 둘, 둘. 서세어로 12시 쪽에 올라가서 지금 방어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또봉수 선수 한시 쪽에 역시나 옵저버 커트를 위한 스코어 콜러니까 예. 준비를 했고요. 옵저버 숫자 어느 생각 두기 12시가 조금 더 약해 보인다고 판단을 했는지 방향 12시로 잡습니다. 네, 러커 에그를 길 약간 좁혀놓고 성큼 밖에 러커 위쪽으로 사이버 스톰 옵저버를 스톰을 좀 많이 뒤집었습니다. 옵커트를 하려던 히드라들이 되려 지금 옵저버를 1점차 하려다가 스톰을 전혀 피하지 못하는 그림이 됐고요. 훅뻑 젖었어요. 훅뻑. 아 12시 이거 지금 알바맨 선수도 드라곤이 약간 쭉 우브로 안쪽으로 예. 지금 들어간 그림이 아닌 상황에서 예. 싸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효율적으로 어쨌든 12시를 잘 때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쪽은... 생존율이 떨어집니다만 12시 쪽을 무릎뜯고 있는 네, 알바맨 선수 자르크 버로우가 버로우 일단 하기는 했는데 자 지금 버둥버둥 뒤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속 터지는 드라곤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 속 터지는 드라곤들이 어쨌든 한시 쪽에서 오히려. 막으러 오는 병력들을 수비해주고 있어요. 네, 수비를 잘해주고 있기는 한데 알바맨 선수도 여기서 후속 병력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만한 상황인데 생각보다 후속 병력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네. 저글링만 지금 들이 쏟아붓고 있어가지고 월커는 꽤 남아있을 네,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이거 뒤쪽 퇴로에는 러커가 예. 배치가 됐고요. 다시 한번 드라곤으로 밀고 올라가면서
본진 쪽에 추가적으로 생산되어 있는 병력 알바맨 선수 다시 한번 지금 질러대로 올라오기 그쵸,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오늘 길목에 럭커들이 잔뜩 횡대로 지금 그 네. 벌어가 돼 있거든요. 지금 럭커 벌어 정확하게 풀었네, 딱 풀렸는데 옥저벌을 대동하고 올라왔어요. 네. 자 올라오는 길목이 좁습니다. 뒤에서 또 한시 쪽에서도 뭔가 우르르 올라오는데요. 네. 계속해서 자. 지금 저글링을 찍어서 올라오고 있는 건데 격전지가 12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업이 되게 잘 돼 있을 것 같아. 또봉준의 3위요. 알바맨 선수가 그쵸 굉장히 빠르게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써주는 포커즈빌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거 병력 비율 자체가 다시 한번 이제 질러스를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저글링으로는 사실 상대하기가 진짜 어려울 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북쪽에 놓여있는 12시쪽 방어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네. 이러면서 알바맨 선수 6시 쪽 멀티 무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럴커 벌어오는 되지만 옥저버가 뻔히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럴커 업그레이드 상황 본다면 1, 1업 질럿이 지금 3위업이라서 잠시 하면 3, 3업에다가 네. 10등까지 있다. 아이구야 기차놀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시로도 안 가고 11시로도 뭐 전격적으로 안 가고 그냥 가네요. 와 이러면서 그냥 힘으로 럴커 별로 그냥. 없겠지. 12시로 럴커 다 뺐다고 판단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거든. 뭐가 있던 뭐가 있던 그냥 나는 간다. 내가 이렇게 간다. 바이웨이 쑥 들어갑니다. 알바맨 쑥 밭을 만들어버리겠다. 뭐 챔버에 스파이어에 드론에 피해 입을 주요 테크 건물도 여기 상당히 많이 모여 있고요. 네. 야, 이 알바맨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파워가 있었어요. 네. 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아, 진짜 날이 갈수록 단단해졌네. 약간 지난 시즌에는 그냥 그 뭔가 힘을 지지. 자 결국 첫 번째 경기 토스 팀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